자, K카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역시 K카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종목인 것을 괴를 같이 해서 신규 상장주 중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에 기대감이 큰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엠로와 일진 하이솔루스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IPO 새내기주들을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볼까요? 네, 원래 원티드랩 하려고 하다가 네, 또 예전에 한 번 한 것 같아가지고. 아, 그러셨나? 네, 네, 또 안 했나요,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 엠노를 해주시죠. 네, 네, 알고 있는 거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엠노를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IPO 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요즘에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에 대한 밸류를 좀 더 주는 모습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챙겨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SCM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솔루션은 국내 1위를 보이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자동차나 전자, 뭐 금융 이런 쪽에 한 280개 기업에 1,000건 이상의 솔루션을 공급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뭐 깨알같이 나오네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엄청 네, 많네요. 공급하는 회사들이 많네요. 예, 그래서 다변화된 이런 공급사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SCM 솔루션인데 네. 그럼 이제 라이선스를 같이 공급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로열티 기술료도 네. 같이 있을 거고요. 게다가 클라우드 사용료, 그 특히 AS까지 같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납품하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납품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매출의 확장세는 더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기업들이 모두 다 이 디지털을 강화하는 추세다 보니까 기존부터 뭐 ERP라든가 뭐 CRM, 뭐 HR 이런 인사 재무 관리 쪽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모두 다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가운데 이런 SCM도 같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확장성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어떤 실적 흐름들 성장성 뚜렷했고요. 네. 매출이 35% 이상 증가하면서 한 450억 가까이 나오는 모습들이었고 영업이익이 한 600% 증가해서 64억 원. 그런 이런 성장세를 보이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1,8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네. 약간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요즘 이런 추세들이 성장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를 더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상장 이후에 나오는 네. 어떤 횡보세에서 한 번쯤은 추가 변화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엠로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지 뭔가 플랫폼 기업들 최근에 뭐 공급망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것에서 피해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기업들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뭐 그것도 엠로도 여기에 좀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엠로를 김민수 대표님은 픽해 주셨고요. 자, 반종민 소장님은 일진 하이솔루스입니다. 예, 사실 뭐 신규 하반기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요. 뭐 네. K카랑 좀 뭐 저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네. 뭐 신규 상장 주기도 하고 신규 상장 주라는 점이 있죠. 그리고 뭐 신차 관련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네. 겸 제가 보기에 수소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있지 않나 해서 일진 하이솔루션을 갖고 왔고요. 사실 일진 하이솔루션은 현대 수소차 넥소의 이제 고압 수소 용기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이제 수소 연료 전지나 수소와 관련된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부분들에 따라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개발을 네.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12월 되면은 그 정책 브리핑에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항상 친환경 정책이나 그렇죠. 수소 관련된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이전에는 전기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봤던 시선이 있지만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 게 전기차거든요. 그쵸. 즉 전기차 다음에 이제 또 수소 전지차라고 하는데 뭐 수소차가 뭐 폭발을 한다, 뭐 무섭다, 뭐 그렇게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대부분 그렇게까지는 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디젤과 관련된 요소수 관련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고 그쵸.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전기차에서 수소 전기차로 저는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럽 수출용 수소 연료 저장 장치 개발 준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좀 유럽에도 시장이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성장주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모아간다면은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 수소 전지차에 대한 부분들이 수소 전지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저는 수소 전지차는 무조건 활성화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좀 넓게 보시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 발표가 제일 그렇죠. 중요한데요. 뭐 계속 현 정부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 경제 활성화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이슈화를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크게 뭐 정착 단계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22년에도 분명히 그러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3년, 24년에도 현 정권이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바뀐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계속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뭐 시즌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건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부분들이 수소, 전지 관련된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일진 하이솔루션은 최대 주주가 일진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연계점을 좀 이어가면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를 반종민 소장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소와 관련된 앞으로 이제 전기차 또 다음은 수소 전기차일 것이다 라는 그런 트렌드를 한번 설명을 해주셨고요. 역시 최근에 또 수소 관련 테마들이 한동안 좀 약간 쉬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이 많이 쏠리면서 NFT 요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니까 수소 관련 테마도 한 번은 또 다시 찾아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반 소장님이 일진 하이솔루스의 가격 전략 좀 주시죠. 일단 지금 굉장히 좀 이 분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종목은 네. 맞습니다. 이게 하반기 신규 상장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모가까지는 내려오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공모가가 이 종목의 공모가는 한 34,3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까지 떨어지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한 7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9만 원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시면 또 다시 이제 재차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손절가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짧게 5만 8천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손절 빠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가 온다 하더라도 좀 여유 비중이 있다 한다면은 계속 추가적인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진 하이솔루스 신규 상장 종목이지만 차근차근 모아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엠로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일단 어제 약간 추세의 저항을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좀 더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장하고 나왔던 고가 부근을 어제 살짝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가 넘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매수가 3만 3천 원 정도 전후로 해서 네. 진입하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아직 박스권이 상단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한 3만 8천 원대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지난 저점대가 이탈하는 흐름들까지 네. 봤을 때는 약 한 2만 9천 500원을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K카의 대안주로 오늘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엠로와 일진 하이솔루스에 대한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하겠고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자, 미국 시장이 잘 나가다가 일단은 주춤거렸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미국이 밀리면 이런 건 또 따라하면은 진짜 기분 나쁜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글로벌 시장과도 차별화, 국내 시장도 섹터별로 차별화, 네. 차별화가 대세입니다. 네. 근데 이런 차별화가 되는 시장 쪽에서는 일단 생존하려면 강한 쪽에 붙어야 되겠죠. 여전히 그쪽에 대한 관심 높이면서 기회 요인들 찾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센 놈한테 붙자. 의견으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반종민 소장님요. 저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센 놈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뭐 테마 섹터가 굉장히 강한 것도 맞지만은 네. 추세와 관련된 부분들도 좀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올라간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상향을 계속 한 6개월간 이상 유지를 하는 종목들이 대다수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그렇더라고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한 6개월 정도 이상 유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투자 매력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좀 짧게 잡아서 적은 비중으로 좀 공략을 하셔서 좀 짧게 잡아가는
매수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은 짧게 짧게 어쨌든 수익을 짧게 내는 전략으로 시장에 좀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